자, 리딩 파워 13강 이제 1번부터 가볼 거고, 1번은 재원의 확대를 통한 갈등 해결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원이 뭐냐면 돈, 재정의 원천 이 말이야. 돈 쉽게 말해서. 자, sometimes 때로는 conflict can be resolved. 때로는 갈등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through 뭘 통해서? expansion, expand 라는 거 확장하는 거거든. 그거의 명사 꼴이다. 우리 아까 전에 봤을 때 익스팬드 요거 봤던 기억나니? 요거는 뭐라 그랬어? 돈이나 에너지 같은 거를 쓰다, 소비하다라는 그 익스팬드랑 구별해야 되겠다, 그지? 얘가 확장하는 거야. 확대하다, 확장하다. 얘는 쓰다야. 자, 그래서 그거의 명사 꼴인 익스펜션이니까 확장, 확대라는 명사겠죠. 무엇의 확대? 리소스. 원래 리소스가 그래, 자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돈의 원천, 즉 재원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원의 확대를 통해서 갈등? 그거 해결될 수 있어. 뭐야, 그냥 주제문이 바로 나왔네, 그지? 첫 번째 문장이 그냥 이 글의 주제였어. 그런 이야기 할 거고, 바로 예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니까 사실 이 글에 만약에 요지나 주제 찾으시오 그러면 우리는 벌써 다 찾았지 뭐, 그지? 첫 번째 문장 내놓고 바로 그것에 예시 나오니까. 자, 예를 들어서 a department 부서예요. department는 학과 내지는 부서인데, 예를 들어서 한 부서가 may need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뭐가 필요해? 다섯 대의 컴퓨터가. but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has 가지고 있대. a budget 예산을 가지고 있어. 근데 for only three 오직 컴퓨터 세 대에 대한 예산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회사의 어떤 한 부서가 컴퓨터 다섯 대 필요하지만 예산은 컴퓨터 세 대의 예산밖에 없는 이런 상황. 자, however 그러나 So, 이거 문제 상황 발생이죠. 여기 드디어 갈등의 어떤 상황 발생. 그지? 예시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나 by talking, 토크를 함으로써 by ing 나오는 거, 이런 건다 방법이니까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데? 토크를 함으로써 그랬는데, the finance people, 이 재정 담당하는 사람들, 즉 재무부서 사람들이야. finance가 돈, 재정이죠. 자, finance people들에게 이야기를 한대. 근데 into, 우리 요거는 수거로 요렇게 좀 외울까? talk A into B 말고 ing라고 표현할게. 자, talk A into ing. 아, 물론 into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로 ing 쓴 거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A에게 말을 해서 저 ing를 하게 하는 거야. 항상 우리가 전치사 into는 장소 나타낼 때는 어디 안으로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100%그 뒤에 결과가 와. 그러니까 그 뒤에 결과가 이런 동명사 ing니까 이런 ing라는 동작 이게 결과로 오는 거니까 A를 설득해서 말을 해서 A한테 말을 해서 저 ing를 하게 하다. 이 정도의 뜻인 거지. A를 ing 하게끔 설득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A를 ing 하게끔 설득하다야. 자, 그러면 재무부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뭐 하도록 설득? 딜레이 좀 해주세요. 딜레이 뭐 하는 거니? 미루고 연기하는 거지. 뭐를요? The purchase, 구매를. 근데 of other equipment,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장비의 구매를 좀 미뤄달라라고 이렇게 설득을 함으로써 There will be more money left.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이 남게 될 겁니다. 이러네. For 뭐를 위한? 그 부서의 컴퓨터를 위한 재정을 이런 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요런 해결 방법 있네. 어쨌든 이것도 재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이 일단 다른 거살거 잠시 연기. 그럼 거기 들어갈 돈 지금 잠시 안 들어가니까 그 돈으로 일단 컴퓨터를 산다. 뭐 이런 방식.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볼까? 요게 뭐야? Alternatively 하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원래 대체하는 거잖아, 그치? 대신하여 이런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지금 제시하는 거야. 자,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는 어쩌면 recognize, recognize는 뭐 하는 거니? 뭐 하는 거니? recognize는? 아, recognize가 아니라 reorganized. organize가 조직을 하는 건데 이제 re가 붙었으니까 재조직을. 근데 이거는 BPP라서 수동태네요. 재조직 될지도 모릅니다.
즉, 그 회사를 재조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지. 자, 그 회사가 재조직되어서 and, 그래서 some people, 그럼 어떤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given, 갑자기 주어 뒤에 pp 꼴만 와. 이거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도 may 하고 be가 생략된 거 아니겠어? 여기랑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서요. 됐니? 공통적인 부분들 이렇게 생략 가능하죠. 자, 그래서 회사가 재조직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받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Be given이니까 이건 받는 거지. 뭘 받아? Early retirement. 이거 조기 은퇴잖아. 그치? 이른 은퇴. 이런 걸 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 그래. 문장은 끝난 거 알겠지? 회사가 재조직화가 되어서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른 은퇴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해놓고 이봐. 문장이 끝났는데 여기에 콤마만 있으니 우리는 뒤에 새로운 문장이나 동사를 쓸 수 없어. 어떻게 써야 돼? 그래서 분사 구문을 써야 돼요. 여기 does 있는데 이런 거는요. 이거 등위 접속사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장을 쓰고 싶으면 and does 이러면 다시 막 새로운 문장 써도 돼. and does 뭐 이런 표현 있잖아. 왜? 그러니까 그냥 does만 썼기 때문에 얘 등위 접속사 아니라서 뒤에 문장 못 쓰고요. 그냥 ing라는 분사구문. 쌤이 초록색으로 미리 표시해 놓은 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네가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표시를 좀 해놨어. 여기에 있는 freeing 하는 ing도 분사구문이었다. 앞에 완전한 문장 뒤에 콤마만 있고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does는 따라서 이런 거니까 따라서 free up 하게 되죠. 이런 거야. free up이 뭐냐 하면 해소해 주는 거야. 풀어주는 거야. 자유롭게 해주는 거잖아. 펀드를, 펀드가 자금이죠. 자금을 좀 풀어준다라는 거지. 근데 for, 뭐를 위한? computer equipment. 그 컴퓨터 장비를 위한 자금. 이거를 좀 해소시켜 주는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좀 자른다는 거지. 이해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야. 어쨌든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다른 재정에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다른 장비 사는 거를 연기를 좀 하든지 아니면 회사 조금 구조 조정해서 사람들 조금 일찍 이른 은퇴 뭐 이런 거를 시키든지 어쨌든 컴퓨터 이퀴먼트를 위한 펀드를 마련해야 되니까요. 이런 방법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시 아니고 이제 마무리야. 자, 그래서 expansion of resources 는 그랬어. 그러니까 재원의 확대는 아까 봤던 단어다. 그치? 재원의 확대는 요거를 표시한 이유는 별거 아니야. 수일치 문제. 바로 앞에 resources라는 복수 이거 보지 마세요. 주어는 뭐다? on expansion이라는 얘가 주어잖아. 그치? 그래서 동사를 involves라고 단수형 동사 썼다고요. 요런 거. 수일치 문제. 자, 그러면 재원의 확대는 involve 합니다. 포함한다. 수반한다. 뭐를 포함해요? Reworking of the budget. 버짓의 재작업. 뭐 버짓이 예산이잖아. 자, for the purpose of는 덩어리째 그냥 묶어서 외우자. 원래 purpose가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땡땡의 목적을 위해 이 말이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뭐 하기 위해라는 뜻이야. 물론 of는 전치사니까요. 뒤에는 이렇게 동명사를 썼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 하도 많이 해서 알죠. 자, 그러면 determine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이지만 두 단어로 to determine 해도 되겠네. determine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determine은 결정하다인데 결정하다의 목적어 지금 보니까 또 간접 의문문, 의주동이라는 의문사 절이 이렇게 목적어 역할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의, how가 의문사고요. additional funds, 얘가 주어고요. can be found, 얘가 동사잖아. 그치? 의주동이라는 간접 의문문, 이거는 항상 어순 중요한 건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러면 해석. 어떻게 추가적인 자금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지를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산의 재작업 같은 것도 좀 포함이 될 겁니다. 우리가 자원의 확장이라는 것은 이런 작업도 포함한다고요. 자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야 돼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재원을 더 늘려야겠어. 이러면 그거를 가져올 추가적인 펀드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 방법. 아, 어떻게 추가적인 펀드를 그럼 발견하지? 하는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산 자체를 좀 재조정하는 거 이런 것도 그 일에 포함이 될 거예요. 되니? 이런 내용이었어. 자.
자, 2번은 제목을 자녀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경고하는 법 이렇게 써볼까? 자녀가 뭔가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바로잡아주고 위험해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이 있나 봐. 그래서 올바른 방법을 알려줄 거야. 자, 볼게요. 자, a child. 아이가 나오는데 바로 후가 이 아이 좀 꾸밀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who는 지금 a child라는 단수형 선행사를 받아주니까 동사를 here, the라고 단수형 쓴 거. 요거 때문에 표시한 거야. 자, 그럼 이 아이는 들어. 뭘 들어? A stern warning을. stern 하는 거는 뭐 엄중한 이런 뜻이고, warning이 경고죠. 자, 엄중한 경고를 듣는 아이야. 그런데 어봐, 뭐에 관한 경고? Dangers of running in the street. 까지 잘라줘야죠. 자, 뭐에 관한 위험인데, running in the street. 길거리에서 달리는 것의 위험성. 됐어? 거리에서 뛰는 것의 위험성에 관한 엄중한 경고를 듣는 아이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 주어, a child. 동사는 여기 있네. will have. 됐지? 주어 동사. 이런 아이들은 가질 겁니다. 뭘 가져? better self-esteem을. 더 나은 자존감을. self-esteem, 요게 자존감이죠. 근데 더 좋은, 더 나은, better, 더 나은, 자존감. 더 나은 자존감, 그랬으니까, 된, 비교 대상 있겠지. 누구보다요? A child, 이런 애들보다요? 이 애들은 어떤 애들인데? Who only hears. 이 애는 오직 이런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a child라서, who는 단수. 그래서 역시 hears라고 단수형 동사 썼어. 뭐라고 들어? 이 대절이라고 이야기를 들어. He's a bad boy. 여기서 he는 앞에서 언급한 요 아이겠죠. 그가 bad boy이다 라고 말을 듣는. 근데 언제? When he runs into the street. 그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뛸 때, 도로에 이렇게 거리에 달려 나갔을 때, 야인 나쁜 아이. 그렇게 하면 나빠. 너 나쁘네. 이런 말을 듣는 아이보다는 그냥 엄중한 경고인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 그렇게 갑자기 뛰어나갔다가 달려오는 차에 뭐 박을 수 있고 이게 엄중한 경고잖아, 그치?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 니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그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듣는 아이. 이 아이 두명 비교한 거야. 그 앞에 있는 이 아이가 훨씬 더 좋은,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질 것이다.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주격 관계 대명사 who 두번 나왔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동사들 here's, here's 둘다 단수형인 거뭐 이런 거볼수 있겠지. 요 대신 접속사 대신 거 알겠지? here의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대신이야. 위치 아니야. 그치? 자, 두 번째 문장. The child. 그러면 그 아이 그랬는데 앞에는 처음에는 a child 하다가 이것 봐. 두 번째 나오니까 the child 하죠. 자, who's a bad boy in 그 아이. 아까 이두 번째로 저 노란색으로 내가 표시했던 그 아이네, 지금 이 아이는. 즉, bad boy란 소리 들은 그 아이, 이 말이야. bad boy in 그 아이는 is getting the message. 받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근데 무슨 메시지? 대절이라는 메시지요. 요런 게 동격의 대절이죠. 대절이라는 메시지. 어떤 메시지? He and his behavior are not okay. 본인과 본인의 행동이 괜찮지가 않다. 좋지가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다. 나는 나쁜 아이인가 봐.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그 노란 아이 계속해서 이제 he라고 표현되고 있어. 그는 doesn't learn. 배우지 못하는 건데 뭘? The difference. 차이점을. Between A and B니까 A와 B 사이의 차이점이겠죠. A에 해당하는 거는 what he does이고요. B에 해당하는 거는 what he is야. 즉, 그가 행하는 것과 what he is는 뭐야? 달라진 건 does에서 is밖에 없는데 do는 행동하는 거지. 근데 is는 이다잖아. 이다. 즉, 존재 자체야. what he is는 그의 모습 그대로, 그의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의 행동과 그의 존재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요거는 조금 중요하게 봐놓게. What he does. 물론 여기서 what인지 요런 부분도 뭐 대시냐 위치냐 막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이해를 하자. What he does는 그의 행동. 그리고 what he is는 그 사람 자체. 또는 본인의 본 모습,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둘 사이의 차이점, 그거에 대해서 그는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as an adult, 어른으로서 이 말은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이런 표현이다. 자, 어른이 됐을 때 그의 inner critic이 내면의 critic, 요거 비판자. 그의 내면의 비판자가 자기 속에서 자기 양심을 막 이렇게 건드리는 말을 하는 그걸 내면의 비판자라고 표현했어. 자, 어른이 되었을 때 그의 내부의 비판자가 어택할 거야. 어택은 공격할 건데, 근데 both A and B야. A와 B 둘 다를 공격할 거래. A는 그의 행동, 그리고 B는 his worth, 그의 가치. 이거 위에서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해 볼까? What he does가 바로 그의 행동이잖아, 그치? 그리고 what he is가 바로 그의 가치죠. 이게 같은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내면의 어떤 그 비판자는 그의 행동, 그리고 그의 가치, 둘 다를 공격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가 나오는데, 요거는 관계되면서 who가 부모를 좀 꾸미자. 이뭐 하는 부모죠? distinguish 하는 부모야. 물론 여기서는 who가 parents라는 복수를 받아주니까 여기서는 동사를 이렇게 복수형 썼네. distinguishes 하지 않도록 주의하란 이야기야. 여기 있는 who는 복수, parents를 가리키니까. 자, 그런데 부모인데 어떤 부모? 신중하게 distinguish를 하는 부모. distinguish는 구별하다죠? 그래서 between A and B가 뒤에 또 붙은 거 아니야. A와 B 사이를 구별을 한다는 거지. 뭐와 뭐를요? Inappropriate behavior과 the basic goodness. 이거를 구별. 자, 볼게. 자, 그러면 자녀의, 요거는 뭐야? 부적절한 행동이죠. Appropriate가 적절한이고 in 붙었으니까 부적절한.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과, 요거는 뭐야? 기본적인 선함이잖아. goodness. 착한 거 말이야. 기본적인 선함. 아, 그거 사이를 구별을 신중하게 잘 하는 부모 얘기하는 거다, 지금. 자, 그런 부모까지가 주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관로를 닫아 줘야죠. 됐니? 관계대명사 who 요거 child까지였어. 자, 그런 부모는 동사 봐라. raise합니다. 이것도 주어 동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뭐야?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잖아. 이런 거 보이냐? 그래서 주어가 되는 단어가 지금 parents였고요. 그래서 동사도 raise라고 복수를 썼다고. 그 안에 관계대명사 절에서도 이렇게 distinguish를 복수로 쓴 것처럼. rise 아님 주의. raise 무슨 뜻? rise는 무슨 뜻? rise 뭐지? 오르다, 오르다. 태양이 떠오를 때도 우리가 더 sunrises, rise 쓰잖아. rise는 자동사로 오르다고. 그러면 raise는 타동사니까 무슨 뜻? 올리다, 그치? 뭐를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고 또 양육하다, 기르다의 뜻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키우다, 양육하다라는 그 raise인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부모들은 키웁니다. children, 자녀를. 뭐 어떤 자녀를 키워낸다는 거냐? 이 자녀도 또 관계대명사 who가 설명해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who. 주격 관계 대명사이고 지금은 children 받아주니까 얘도 복수네. 그러니까 뒤에 feel 얘도 복수형 동사 쓴 거. 그래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쌤이 미리 표시를 좀 해놨어. 자, 그럼 어떤 아이를 키워내냐 하면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해서 더 낫다라고 느껴. 더 좋은 감정 느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즉 자존감이 높은 이 말인 거지. 자, 이때도 feel better about 뒤에 그냥 them 쓰면 틀리는 거 알죠? 왜냐하면 여기서 느끼는 feel의 주어인 이 아이들 그리고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인 이 them이 바로 그 아이들 본인들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제귀대명사로 썼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또는 타동사의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역할하는 제귀대명사 제귀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해서 생략 불가능해요. 그리고 them이라고 써도 안 돼요. 그러면 주어랑 다른 또 다른 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댐도 조금 themselves도 표시를 할게.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더 낫다라고 느끼고 and 뒤에 동사는 하나 더 나오네요. 병렬 구조니까 feel 하고요. 그리고 have 합니다. 둘다 복수형으로 썼다. 그지? 그 뒷부분 has 쓰고 이러면 땡이겠죠. 자, 그리고 have a far gentler inner critic. 뭘 가진다는 거야? 훨씬 더 젠틀한 내부의 비판자. 우리 gentler 같이 이렇게 er 붙인 비교급
그 단어 앞에 있는 far이니까 멀다라고 해석 안 하죠. 얘 뭐야? 훨씬이란 뜻으로 비교급 강조하는 그 far이었어. 네가 알고 있는 그래. much이나 even이나 a lot이나 still이라고 쓸수 있는 그거요. 그래서 훨씬 더 젠틀한 온화한 그런 내면의 비판자. 그러니까 되게 독하게 세게 니는 나쁜 놈이야. 넌 구제불능 넌안 돼. 이런 식으로 너의 행동뿐만 아니라 너 존재 자체를 막 부정하는 그런 내면의 비판자. 가지게 된다 그랬잖아. 아까 위에 저 노란 아이들은. 그치? 저런 노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센 어떤 내면의 비판자를 갖게 되지만 반면에 밑에 있는 요런 아이들, 즉 이런 부모에 의해서 길러진 이런 아이들은 내면의 비판자도 훨씬 더 온화하다라는 거지. 온화한 내면의 비판자를 갖게 됩니다. 됐지? 그런 자녀로 키워낸다라는 거야. 자, 중요한 것들, 문법적인 것들, 색깔을 입혀서 쌤이 표현을 해준 요런 부분들 표시 좀 했니? 그래서 일단 다 아까 4번까지 괜찮아? 뒤에 수업이 없다. 자, 13강의 3번. 건강의 비결이 될수 있는 조상들의 생활 방식. 이렇게 써볼까? 자, 내용 정말 별거 없어, 이거. 자, let's go back to 우리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런다. 우리의 ancestors, 우리의 조상들에게로 우리 한번 올라가 보자. back.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자. 10년, 20년이 아니라 back, before. 뭐 이전까지 가보자는 거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자동차나 심지어 말 이전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거야. 진짜 옛날 막 수렵 채집하던 그 시절. 그 시절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근데 굳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차 이런 걸 얘기했다는 거는 무슨 컴퓨터나 이게 아니라 이거 다뭐 하는 거냐? 사람을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수단들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없던 시절, 뭐, 오로지 뭐로 자기가 직접 걸어 다니고 했었어야 되는 그 시절로 가보자 이건 것 같네. 자, this is when. 이것은 요런 때입니다야. 여기 있는 when은 그 그러니까 명사절로 쓰였고요. 앞에 있는 the time이 생략됐다 뭐 이렇게 봐도 돼. 그러니까 뭐뭐한 때, 뭐뭐 하는 때라고 해석하면 돼. 이것은 뭐 하는 때입니다. Our human, 자, physiology라는 건 어떤 생리적인 기능, 뭐 이런 거야.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생리적 기능이 was it coming of age. 이제 막 발달한 상태가 되는, 발전한 요런 때입니다야. come of age라는 표현 자체가 발달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 또는 뭐, 사람 보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는 다 컸구나 성년이 되었구나 이런 표현할 때도 이 표현을 써.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 보자라고 했던 요 시기는 일단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기능이 막 발전하던 그런 때입니다. 자, 이때로 가봤더니 our ancestors, 자, 우리의 조상들은 had to 나온다. 해야 했다죠, 이거. 움직여야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는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move를 해야만 했어. 움직여야만 했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입에 음식 안 넣어줘. 자, not unlike. 이건 부정을 두번한거 아니야? 그치? unlike는 뭐뭐와는 달리인데 거기다 not을 또 붙여놨으니까 뭐뭐와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뭐와 같이 이 말이지. 자, 뭐랑 다르지 않게요? most other mammals. 그 다른 포유동물, 다른 포유류 동물들과 다르지 않게. 즉, 똑같이 말이야. 다른 포유 동물들과 똑같이 인간들도 had to 해야만 했대. 우리 오늘 이 단어 처음 많이 보네. 내가 한두번 썼던 것 같은데 실제로 나왔다. 아까 expend 뭐였냐? 뭐 돈이나 에너지 이런 걸 쓰는 거라며. 그 드디어 나왔네. 그러면 얘는 expand 안 하도록 주의해야지. 확장하는 거 아니다, 그치? 쓰는 거야. 자, 써야만 했어. much energy를.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했대. in order to 나왔는데 이거 뭐지? 뭐뭐 하기 위해라는 그 to 부정사야. in order 빼고 그냥 to만 써도 뜻은 똑같잖아, 그지? 하기 위해. 그럼 이렇게 써도 될 걸? so as to라고 써도 뜻은 똑같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acquire food and water. 그러니까 음식과 물을 얻기 위해. 됐죠? 목적에 in order to. 자, 음식과 물을 얻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다른 포유류 동물들이 그러하듯이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말이지. 자, 그러면 these early humans, 이런 초창기의 인간들은 이래놓고 잠시 콤마 찍고 콤마 찍고 이렇게 부연 설명으로 삽입 구절이 있는데 그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지금 써놨어. 콤마 찍고 후, 콤마 찍고 위치. 이건데 얘는 뭐야? 콤마 찍고 그냥 whom도 아니고 with whom이라서 내가 표시를 했다. 별표 해야지. 아, 왜 with가 왜 붙었나요? 봐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whom은 사실 앞에 있는 이 초창기 인간들이잖아, 그치? 야, 그럼 초창기 인간들이 여기 관계대명사 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 일단 주격은 아니야. 주어는 여기 있거든. 우리가 주어야. 자, 우리는 공유합니다. 함께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지. 자, 우리는 공유해요. 뭐를? 대부분을요. 무엇에? 우리의 어떤 생리적 기능의 대부분을 공유합니다. 누구랑 공유해? With them이잖아. 그들과. 되냐? 그렇기 때문에 그 댐이 바로 초창기 인간들이라서 뒤에 위드 댐으로 들어갔던 부분이라 여기 위드 훔이야.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적 기능이나 우리 조상들의 생리적 기능이나 어떻다는 거니? 똑같다는 거지. 그때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우리 몸의 어떤 생리적인 그런 기능들. 이거는 거의 똑같으니까 공유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다. 자, 어쨌든 지금의 우리의 어떤 생리적 기능을 그것 중에 대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초창기 인류인데요. 이 초창기 인류들이 문장에서 주어지. 그럼 여기 있는 were 얘가 동사지. 주어 동사 이렇게 삽입 구절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리가 멀어진 이런 케이스들 이것도 수일치 문제로 자주 나오잖아. 그러니까 주어는 복수라서요. 동사를 were 썼다고요. 이런 거 바로 앞에는 뭐 이런 단어 보고 여기 was 쓰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됐지? 자, 그러면 이 초창기 인간들은 어땠다? 이거 밑에 단어 뜻돼 있어. 유목 생활하는 이런 거야.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이런 뜻. 그런 생활했지. 뭐 수렵하고 채집하고 뭐 사냥하고 그래야 됐으니까. 자, and therefore. 그러므로 moving은 이것도 봐. 그냥 therefore만 있는 게 아니라 and therefore 했기 때문에 뒤에는 새로운 문장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장 에서 주어는 moving이고요, 동사 was이고요, 이렇게. 아, 그래서 그러므로 움직이는 것은 was 뭐였다? essential part였다. 필수적인 주요한 부분이었대. of their lives, 그들의 생활에서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moving 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자, 그다음 이건 후손인데 descendants. 후손으로서 전치사에 있으니까 뭐뭐로서죠. 누구의 후손? 이러한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우리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이런 유목 돌아다니면서 계속 몸을 움직이는 이동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 자, 이런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생리학적 기능은 physiology는 is based on 요거 알잖아. 어디에 근거하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겠냐? 당연히 abundant movement. 그러니까 많은 움직임과 그리고 다이어트는 식단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리적 기능도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야. 되게 많은 움직임 그리고 두 번째는 식단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 이런 식단이요. 채소 그리고 과일 견과류 물고기 그리고 요거는 이따금씩의 이 말이야. 가끔씩의 작은 양의 육류들 이런 식단. 이걸 우리도 기반으로 할 거야. 우리 몸도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야. 뭐 수십만 년 전부터 그렇게 DNA에 계속 왔기 때문에 우리도 엄청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음식은 이런 이런 식단을 먹어야 되고 우리 이런 거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 그다음 to the extent라는 표현 이거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건데 사실은 여기 이제 대시 생략된 거고요. 원래 extent가 정도. 그래서 이 정도까지라고 해서 to the extent라고 하는데 대절할 정도까지 이게 만약에 대절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알아둡시다. To the extent that 대절이면 대절할 정도까지 뭐 이런 건데 자, we have that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면 이 말인 거지. 그거가 뭐지? 이런 거좀 찾아보고 싶지 않냐? 우리가 그걸 가지면 그게 이거 아니겠어? 그런 풍부한 움직임과 저런 식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에게 기본 베이스가 되었던 그것들, 그런 풍부한 움직임과 그리고 그런 식의 식단, 우리가 만약 그걸 가진다면 이 뜻이다. 그걸 가지면 we are more likely to be healthy. 우리 더뭐할것 같아? be likely to는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 있다죠? 우리가 더 건강할 것 같다, 건강할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도 저 노란색 가지면. 자, 그리고 또 to the extent 또 나왔네.
그럼 만약에 또뭐 하면인데 이번에 we don't야. 와우. 이거 중요해. 시험에는 이거 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We aren't.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면 aren't 아니고 don't야. 왜? 이 don't 뒤에 생략된 건 뭔데? Don't have 대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에 문장에서 동사를 가지다라는 have를 썼었기 때문에 don't have.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거 있으면 건강할 것이고 그게 없으면 이래야 되니까 don't have죠. 그래서 요런 걸 대동사 문제라고 하고 항상 대동사 문제는 do냐, be냐 그걸로 문제 잘 나오니까요. aren't 아님.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거 없으면 그러면 problems arise. 문제가 arise 한대. 여기는 쌤이 왜 표시를 했냐면 arise가 자동사야. 그러니까 발생하다라는 자동사라서 지금 요렇게 쓰면 됐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요. 요거는 주의할 점이 arouse라는 타동사가 있거든. 이거 아니에요. arouse는 발생시키다. 얘는 타동사라서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걔는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arise, arouse 뭐 이런 것들은 단어, 자동사냐 타동사냐 좀 구별해라 뭐 이런 거야. 좀 그래서 뭐 별거 아니었고 우리도 조상들처럼 많이 걷고 저런 식단 하면 건강해. 마지막 4번. 자, 이것도 쉬워. 여행사에게 사전에 그러니까 미리 문의할 사항들 딱 봐도 쉽겠죠. 자, some travel companies가 나오는 일부 여행 회사들은 are very specific. 되게 구체적이래. specific하대. 구체적이야. about 뭐에 대해서? 항상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 명사 역할은 그야말로 명사 혹은 동명사 혹은 의문사절이나 관계대명사 what절 이런 것들이 할수 있어. 그 지금 여기 있는 what은 의문사로 봐도 괜찮고요. 관계대명사 what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고. 자, 그럼 what is included니까 해석은 포함된 것 해도 되고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해도 돼. 수동태야 BPP. 근데 어디에? And the price 가격에. 근데 quote 된 요건 PP야. 제시하다라는 quote를 제시된 해서 앞에 있는 가격 꾸미려고 PP 꼴쓴 거다. 그러니까 이런 PP나 ING들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밀 때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그러면 which is 정도 생략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 which is quoted. 아 근데 그 가격이 인용이 됐어요. 제시가 되었어요. 이거. So which is 생략됐다. 이렇게 봐도 돼. 자, for a trip. 여행을 위해서 제시된 그 가격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요까지가 의문사절. about의 전치사였어. 아, 목적어였어. 이거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이기도 하대. 몇몇 여행사들은. But. 그런데 in other cases. 근데 좀 다른 경우에는 You will have to ask for details. 네가 have to 해야만 할 거야. Ask for 요거는 요구하는 거죠. 네가 좀 디테일을 요구해야 될 거야. 세부적인 사항들을. 별건 아니었네. 그러니까 여행 가격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되게 구체적이기도 해. 일부 여행사들은.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뭉뚱그려서 그냥 몇박 며칠 뭐 밤여행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어. 식사 다수 뭐 이렇게만 적혀 있고. 그럴 때는 네가 디테일을 요구해야 돼. 바로 나오네. Some meals라는 것이 might mean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약간의 식사 몇몇 번의 식사라는 요 말은 뭘 의미할 수도 있다. Dinner은 의미하지만 but not breakfast or lunch. 그러니까 저녁밥은 의미하지만 아침이나 점심밥은 아닌.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두 번째 예시. And 그리고 sightseeing이라는 것은 이거 관광이잖아. 이 관광이라는 것은 may mean 또 의미할 수도 있어요. 가이드와 local transportation은 포함이 되지만 but not.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내해 주는 가이드와 또그 지역에 있는 transportation, 그러니까 현지 어떤 교통 같은 거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뭐는 안 들어가 있어? admission fee라는 거는 입장료 이런 거잖아.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팁 같은 거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관광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자, 그리고 또 another good topic. 또 그리고 또 괜찮은 주제 그랬는데 뭐를 할 주제요? investigate를 할또 다른 주제. 요런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자, 그러면 조사를 해볼 또 다른 괜찮은 주제는 바로 accommodation, 숙소입니다. 숙소 시설 같은 거, 숙박 시설. 숙박 시설도 역시 여기서는 우리가 다뤄볼 만한 주제죠, 이 말이야. 식사, 뭐 관광뿐만 아니라 숙박 시설은 뭐지? 숙박 시설이요. 자, some tour operators, 일부 여행업자들은 don't commit to, 이거 not A but B라고 쌤이 갈색으로 표시한 거야. 그게 뭐지? A가 아니라 B. 그치?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 자, 그러면 일부 여행업자들은, 근데 A, B가 지금 동사네. 그치? not A but B, 우리 이런 상관 접속사 쓸때 A, B가 서로 동등해야 돼요. 그래서 A가 commit라는 동사, 그러니까 B도 promise라는 동사. 둘다 지금 이렇게 복수형 동사 또는 뭐 원형이라고 봐도 돼. operators이기 때문에 이렇게 commit와 promise. 이거 두개 병렬 구조다. 자, 그러면 commit를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promise를 한다. 이 뜻이겠죠. not A but B니까 A가 아니라 B야. commit를 하는 것이 아니라 promise를 합니다. 그런데 commit to나 promise나 뜻은 똑같거든. commit to의 뜻 혹시 아는 거 있어? 이거 원래 어디에 헌신하다, 기여하다, 막 공헌하다 이런 뜻으로 commit to를 쓰는데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약속하다, 뭐뭐를 약속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그럼 뭘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specific hotels, 그러니까 특정한 호텔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simply promise, 그냥 단순히 이런 약속을 한다는 거지. 어떤 약속? 3성급, 4성급 이런 표현 들어봤지? 호텔에서 왜 3성급, 4성급 이러잖아. property라는 게 부동산, 그래서 건물, 호텔 건물이란 뜻으로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왜뭐 서울에 있는 무슨 무슨 신라 스테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뭐 제주도에 있는 무슨 뭐 그랜드 호텔 이게 아니라 그냥 3성급의 호텔, 뭐 그냥 4성급 호텔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 몇몇 투어 오퍼레이터들은. 자, so 그러니 그래서 if you are particular about lodging. 자,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좀 be particular about 이렇게 줄지까? 뭐에 대해서 까다롭다 이런 거야, 이거는. 뭐에 대해서 까다롭다. 원래 particular 하니까 특정한 이런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네가 lodging에 대해서 좀 까다롭다면 lodging이 숙소거든. 네가 숙소에 대해서 좀 까다로운 편이라면 자, if 절이 끝나고 나더니 명령문인데 ask 하시오 본 동사 나옵니다. 자, 물어봐라. 뭘 물어봐? Where the group stayed on past trips? 이거를 물어봐라. 그러니까 ask의 목적으로 쓰인 간접 의문문이네요. 그래서 의, 주, 동이라는 어순. 어디에서 그 그룹이 묵었는지, 머물렀는지, 언제요? past trip. 그러니까 지난 여행에서. 지난 여행에서는 그럼 그 여행사에서 행했던 그 패키지 상품, 그들이 어디에서 묵었는지, 그거를 물어봐라. 그냥 삼성급 이렇게만 얘기해 준다면 네가 숙소에 대해서 까다로운 편이라면 그걸 직접 물어봐라. And 그리고 또 if you and your traveling companion want to separate beds, 요까지가 또 if 절이죠. 자, 만약에 너와 너의 여행 동반자가 원한다면 뭘? 두 개의 분리된 침대를 원한다면 그럼 역시 또 명령문이네. Confirm 하시오. 확인해라. 뭘? 그거를 확인하래. upfront라는 거는 미리, 사전에 이 말이다. 그것을 미리 확인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두 개의 분리된 침대인지 어떤지 하는 그것이겠지. 그래서 그 점을 미리 사전에 좀 확인을 해라. 그래서 이게 아까 주제문에서 얘기했다시피 여행사에게 여행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좀 문의를 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있다. 디테일들. 네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야 돼 하는 팁이었어. 이거는 그냥 정보 전달의 글이었다, 그치? 여기까지.